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시죠?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를 통하여 서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내도 남편도 자기 목소리만 높인다고 하면요, 그래서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 중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정말 부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란 말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맺는 진짜 관계 중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요, 남편 혼자서는 남편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그 자체로 인하여 남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없이는 아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하나 된 관계는요, 그 하나 된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아내 자신이고 바로 남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듣게 되실 때 남편들은 그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당연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들은 또 아내들은 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남편에게 언제나 순종하라는 아내를 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남편이 진정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삶 없이는요, 결코 아내의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보세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의 눈에는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이 보일 때가 있어요. 힘만 세 보이는 남편, 때로는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남편의 무책임함, 불성실함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남편의 삶이 있어요. 욕구와 욕망은 큰데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남편의 삶이라면요, 부부관계는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무책임한 관계 가운데서도 아내의 순종만을 무조건 강요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남편 된 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문자적으로만 성서를 해석해서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거, 이거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남성들이 세상에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가정에서조차 가사 일 돕는 자로 낮게 여길 때가 많아왔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왔던 죄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교의 역사는요, 살펴보면 여성을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기 집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요, 누군가 방문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 누구, 집에 누구 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세대기, 젊은 세대기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대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도록 한국 유교 사회가 가르쳐 온 거예요. 아이들이나 혼자 있을 때 어른이 누구 없냐 이러면 어른들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미성숙하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 한복판에요, 한국 교회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 남편의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존귀하게 완성시키는 마지막 지점, 마지막 터치는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 결국 아내를 향하여 자아의 죽음, 그 죽음에 이르는 남편의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남편의 사랑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마지막 지점은요, 아내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이 서로의 사랑과 순종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삶, 부부가 서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 주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남편의 무책임한 관계도 성숙한 부부관계로 결국 나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런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가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버티기조차 어려운 삶의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행한 서약, 주께 순종하듯, 정말로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어떠하냐에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과 맺은 서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순종을 이루어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서약은 사실은요, 주님과 아내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순종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아내 된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아내로 서게 될 여러분, 아마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따라서,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행하였다면 아마 이미 끝내고 이미 갈라설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이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의 순종의 문제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라는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관심하고 있어요. 진짜 잘 봐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관계에 관한 말씀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서로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 피차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서로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진짜 다른 사람이 진짜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일지라도요, 부부 사이는 정말 친밀하고 정말로 누구나도 알 수 없는 일들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부는 친밀하고 친밀한 만큼 모든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내고 사는 사이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친밀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만큼요, 서로의 연약함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인정해도 부부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장 잘 발견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너무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요, 너무 편하게도 대하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를 사랑도 하지만 희생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보다는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여기서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주께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는 억압이라고 말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적인 순종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적인 순종은 순종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으로 변했어요. 이제 자기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과 사랑이 이루어 놓은 변화 아닙니까? 이 변화가 우리의 실제 삶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를 품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의 순종은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 사신 삶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문화, 그때 상황을 한번 얼핏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어떻게 주인을 잘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만 강조하던 시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지를 정말 강조하던 시대입니다.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아내에게만 강요되는 명령이 있던 사회와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 진짜 파격적인 분이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강조하세요. 여러분, 서로 섬기고 피차에 복종하는 삶 없이는요,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셨는데 우리가 서로 피차에 섬기고 복종함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남편 된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순종 없이는요, 아내의 순종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함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무기력할 정도로 세상의 폭력과 죽음의 힘까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전적인 순종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폭력과 죽음이란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결코 되갚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되갚고 또 되갚는 악을 행하는 반복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끊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결국 이긴 거죠?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을 이룬 기도는요, 다름 아닌 순종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순종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삶 어떠세요? 아마 세상 가운데서 보면 힘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일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불신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끊어내셨어요. 비난과 폭력이 스며든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렇다면 아내의 순종은 어떨까요? 예수님 따르는 아내, 정말로 남편이요, 그러한 순종을 받을 만한 자로 성숙시키는 특별한 힘, 그게 아내의 순종이거든요. 아내의 순종은요, 오늘의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아내의 순종은 굴종적이거나 억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고 품어내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존재 끝까지 인정해내는 사랑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많은 남편분들 계시죠? 남편들도 경쟁사회에서 살얼음판을 걸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신혼의 남편 계십니까?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때로는 막연한 불안과 중압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중년의 남편들 계세요? 언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현실적인 무게 때문에 짓눌려 지내기도 하잖아요. 남편으로 처음에 잘해보려고 했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엇나간 일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서 잘해보고 만회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남편들도 있는 거예요. 사회 어딜 가나 내 존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남편들을, 당신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끝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아내인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 건강하게 비판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한 존재를, 아내란 한 존재를요 매몰차게 규정하는 일은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 집어가지고, 그냥 아이는 계산해야 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물정을 모르니까 왜 잘못된 일인지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질일지언정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거 보고 열불이 나가지고, 야 이 도둑놈아,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아예 도둑놈이라고 규정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해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남편에게는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아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해요. 세상은 실패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를 긍정해 주고, 남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다는 말 아무도 안 하지만 숨겨졌던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는 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줌으로써요 남편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가 이런 일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주면 남편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을 살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몇 분이랑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 가정이 큰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하실 때마다 내가 아무리 자녀지만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어서 막 욱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늘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래도 네 아버지야. 그래도 네 아버지다. 그럼 안 된다. 어머님의 이 말씀 때문에 성질대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셨음을 어머님이 끝까지 인정해 주셨던 그 일이 나중에 가정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 누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까지 인정한 것이 사실 저에게 복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내의 순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 스스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에 놀라운 힘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뉴욕에서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주일 학생 예배 설교를 매주 제가 감당해야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영어 설교, 한국어 설교.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드라마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밤에 약 2시간 정도 공중파 한국 방송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케이블도 없었어요. 그때 채널도 그 시간에 뉴스 잠깐 드라마 한 편 나오고 토요일 갑자기 사라집니다, 한국 방송이. 근데 늘 꾸준해서 제가 그때 드라마 한 편을 열심히 봤어요. 제목은요,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 제가 좋아해서 열심히 보고 김명민이란 배우도 지금까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토요일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토요일 밤에 그 드라마를 보고 있냐?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면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생각한다. 제가 정말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에 제가 학생 설교, 학생 예배 설교 다 준비했던 설교를 노트북을 켜서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오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시간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문장 다듬고 하면서 노트북 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노트북 두드리고 오타 점검하고 있는데 아내가 정색을 하고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드라마 보면서 준비해? 아,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요, 이 설교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근데 제 자존심도요 꾸깃해지고요. 그런데 아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숙하게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제 잘못을 인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인정은 했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가 그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저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남편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주말에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지장이 없게 신경도 써주고 도움도 주고 말도 안 되는 영어 설교 할 때면 격려해 주기도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실수와 잘못에,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살지 않게 풀어줄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임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가정의 외적 환경은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순종이 있기에 남편 된 이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무너졌다가도 다시 한번 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 그 관계는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 된 건강한 관계의 모형이 됩니다. 성서가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된 주님의 백성이란 모습으로 그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정말로 완전히 연합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장은 부부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남편,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아내가 만나서 서로 예수님을 풍성하게 기뻐하는 가정,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마지막 보루인 아내, 아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마지막 보루인 남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부가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본래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계획하신 부부의 하나됨을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진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아내의 순종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님의 길을 걷도록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내의 순종을 얻는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는 남편이 있다면 주님의 눈에 보면 비참한 남편인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남편에겐 아내의 피드백이 진짜라는 거 남편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나라한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다 알기 때문에요. 아내가 평가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것이 듣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 진짜라는 걸 알아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아내가 섬기고 사랑하며 전해줬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제 부족한 삶이 목회자의 길을 그래도 걸어가게 해줬더라고요. 그 옛날 설교 준비도 말도 안 되게 준비하던 목회 초년병이 이제 조금이나마 성장한 목회자로 서는 이래
아내의 사랑과 섬기는 순종이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죠? 남편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내의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종은 이런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가능성을 서로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몸짓이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몸짓이 순종인 거야. 이런 마음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복중의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았던 존재적 죄인들인 우리가요, 다 죄인끼리 모여서 부부가 된 거예요. 절망이고 좌절 그 자체인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완전한 거룩한 분이 죄인인 우리 부부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갈망하세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내가 개인으로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고 남편인 나도 개인으로서는 참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고백은 하면서 그런데 부부로서는 한몸됨으로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중재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시고 한몸되게 하시는데 부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부부가 서로 믿음과 삶의 가치를 나누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부부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과거에 가졌던 쓴뿌리들이 있어요. 과거에 가졌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부의 서로의 사랑과 순종을 사용하세요. 쉽지 않은 가정들, 그 상황에 놓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믿음으로 놓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 가정의 그 놀라운 디자인대로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남편 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와 그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 없이요 무방비 상태로 세상의 부부관계를 방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복종하는 겁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이니까요. 사랑, 희생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요,
믿음의 정수 중에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 믿음의 실상은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꾸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로 피차에 섬기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가정 안에 여러분 순종하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은 좀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너무 간단해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순종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순종하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이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 부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많은 가정에 관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귀로만 듣고 주여 마음으로만 만족하는 것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순종으로 주님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말씀의 깊은 묵상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주여 부부의 하늘의 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여 가정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만족한 채 삶에서는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부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주여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정말로 하나님의 가능성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내에게 정말로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주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평생 붙들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것은 없지만 전심의 마음을 삶을 올려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강건한 용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주여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밟는 땅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 이 민족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열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민족 이 땅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여 놀라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 땅의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일어나는 은혜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임하여 주님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고 순종의 결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서로 피차에 복종하기를 갈망하는 부부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